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 을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6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 장풍이가 총평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요번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역대 최다 응시자 수였다는 것, 의대 증원의 확대로. 이제 뭐 n수생 굉장히 응시자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좀 까다롭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아래 여러분들 6월 모평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우리 저녁까지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멘탈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장풍이가 조금은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셨고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 가 끝나고 장풍이가 총평과 해설 강의를 좀 따로따로 찍어 놓고요. 해설 강의는 우리가 바로 어제, 어제 문제를 바, 바, 바로 받아보자마자 바, 바, 바로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총평에 대한 것 오답률을 분석하면서 이제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어, 장풍이가 해설 강의와 이런 총평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틀렸던 문제를 아 내가 왜 틀렸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어, 해설 강의라든가 총평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해설 강의와 총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뭐 등급이 높고 등급이 낮기 때문에 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단원이 무엇이고 그 부족한 단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이 조금은 잘못되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 공부 방향을 얻어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해설 강의를 듣고 총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너무나 크게 두는 이유는 우리가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출제하는 그래서 예비 수능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의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풍마이들은요 그거를 조금 무시하고 우리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이 수능 때까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름방학의 일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고, 9월 모의고사도 한번더 보고, 수능 때까지 얘들아 무조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멈춰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우리 앞번 앞으로 더 지치지 말고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총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어, 아, 우리 품말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장, 어, 어제 해설 강의를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쫙 나열을 갑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할 어, 만하다, 어 근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당, 등등의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장국이가 실제로 어제 그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에다가 6월 모평이 어땠습니까?라는 그런 피드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할 만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 3단원 우주 단원을 진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들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제일 안타깝게 보았던 하나의 그 답글이 무엇이었냐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은 풀지도 못했네요. 야, 이건 진짜 마이너스야. 야, 똑같은 학생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문제집이 주어지는데 왜 나만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뭔가의 풀이 방법이라든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분만 잘 들어주세요. 시간 배분도 하는 것이,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도 얘들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거의 1분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를 얘들아 1분 안쪽으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간의 할애를 좀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라던가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에 대한 복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수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적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당황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장풍이가 6월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자, 여섯 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입니다. 사실 세 개의 대단원에서 얘들아, 문제가 뭐, 767, 776,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즉, 단원에 대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매번 단원별 출제 비율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색깔치라는 거. 이게 뭐야? 오답률 높았던 베스트 5 문제예요. 유독 6월 모평에는요, 3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네문제가포지션돼 있습니다. 그 3단원에 대한 우주 단원은요. 당연히 내용이 어렵지. 그리고 또 이러한 핑계도 됐을 거야. 6월 모평 정도니까 뭐 1, 2단원까지는 완벽하게 했는데요. 3단원은 약간 덜해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평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단원에 대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요. 18번 문제라든가 20번 같은 문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2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똥줄 타는 거야. 왜 시간이 없어 부족해, 부족해. 자, 이제 점점 점 누가 쫓아와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 사고력을 막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를 구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쫓기듯이 문제를 푸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어버린다고. 얘들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 너희들이 항상 무언가에 반성을 할때 내가 부족한 단원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정말 잘하는 단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하는 단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를 들이대도 나는 이 단원의 문제만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 예를 들어 풀른 구조론, 엘리뇨 란이냐? 어떠한 문제가 들이대 봐라. 내가 다 맞추지. 이런 자신 있는 단원이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배분에 대한 관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비율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섞어 볼 텐데 우선은 난이도를 한번 선생님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오답률을 쫙 보면서, 아, 우리 풍발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얘들아, 50% 정도면 그렇게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재작년 수능에서는 막 오답률이 80% 이상이 넘어갔던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진짜 어려웠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장풍이는 요렇게 한번 난이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는 중이야. 할수 있어. 17번부터 20번까지는 상이라고 장풍이가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 때에들아. 자, 너희들을 빙의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1번 문제 너무나 쉽게 풀려요. 우후후 우후, 막 풀립니다. 첫 번째 장 좋아요. 자, 두 번째 장 좋아요. 세 번째 장어 어, 하는데 좋아요. 네 번째 장, 17번부터 20번까지가 굉장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 17번 문제에서 얘들아, 지개가 움직이는, 그래서 복각과 고지작이 극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은 딱 벽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했을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걱정됐을 것이며,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겼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17번 문제를 맞이 맞이하게 되고, 긴가민가하다가 18번 문제 딱 들어가니까 제일 어려웠던 18번 문제가 5답률 1위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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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고적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존력과 지구력, 그리고 뭐 지속력, 지혜력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평이하고 풀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의 양이 조금 적고, 그냥 뭐 지존력으로 개념 1회독하고그 다음에 지구력 뭐 기출 문제를 얘들아 뭐 푸는 동, 만운동 문제를 풀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제는 자, 부위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요, 별의 물리량에 관련된 것입니다. 장풍이가 수업할 때 얘들아 별의 물리량에 대한 공식 우리가 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나오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생각해라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온도의 제곱에 반비례 루트 l 의 비례라는 것 그리고 세 가지 공식 광도는 사파이알 제곱에 시그마 T 사승 뭐 이렇게 공식을 꼭 암기하고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과 이은는요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가지고 얘들아 공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1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과의 비교적 상대적인 양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7번에서 18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풀었던 보기가 바로 D급 보기입니다. 자, 니은의 겉보기 등급과 디은의 겉보기 등급 여기 우선 얘들아 겉보기 등급에서 옛날에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여기는 광도가 아니라 절대 등급이 나와요. 절대 등급과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얘들아 절대 등급이 아니라 광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의 패턴과 조금 달라.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계산에 대한 엄두가 안 나. 왜? 얘는 지금 봐봐. 그냥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차이는. 근데 얘 겉보기 등급과 얘 겉보기 등급을 더해버려서 15보다 크다, 작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D급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보기입니다.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 디귿 복기는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해설 강의, 해결, 해결해야 되는지는 해설 강의를 꼭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간단한 화의물리란 문제지만 얘들아, 이 디귿 복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각의 생각을 요구하는 굉장히 복잡한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였다.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70%이상의 아주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률 이 문제는 당연히 20번이겠죠. 그죠? 자 20번에 대한 얘들아 외계 행성계 탐사입니다 그런데 장풍이가 어, 너희들이 이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시선속도와 공전속도를 이용하는 문제는요 장풍이가 피타고라스나 삼각함수 뭐 사인코스 사인 코스사인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 나는 요번 20번 문제를 통해서 잘 생각해 봐라 수능 문제도 일반적인 평이한 문제 한 15문제 그리고 완전 어려운 문제 (5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5문제를) 다 맞추면 당연히 (1등급일) 것이고 한문제씩 틀려가면 이제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요번에 올해 등급컷 (6모의) 등급컷을 보면 자 지구과학 원의 (1등급은) (45) (45) 근데 다른 과목들은 얘들아 등급컷이 또 높아요 즉 지구과학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다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력. 생각은 얘들아, 하면 할수록 늘어요. 또한 여기에 있는 문제,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는 문제. 특이한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코사인 30도라든가 60도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 두 문제 이상만 풀었어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 장풍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얘들아 어려운 문제라든가 계산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세 문제 이상 풀어봐봐. 그러면 패턴이 비슷해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야. 기출문제라던가 또는 뭐 다른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패턴의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문제를 풀 때에 들라 여러분들의 만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문제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루틴,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노하우, 단계, 이런 사고적 단계를 쌓아가는데 조금은 연습하고 노력을 해달라라는 것. 자세 번째. 야 오답률 3위인데 이거 50%예요. 11번 문제는 내가 5답률 3위인 이유가 조금은 장풍이가 어좀 어색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 헬륨 원자에 형성되고 중성 원자 형성되고 여기는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적에 대한 문제네들아 사실 이 문제는 지구과학 원보다 통합과학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였어요. 지구과학원에서 헬륨 원자 형성, 중성 원자 형성, 이런 이러한 자료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조금 더 신유형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만 사실 통합과학 때 우리가 이걸 다 정리했던 것이고 그래서 헬륨 원자액은 3분 이후 중성 원자는 38만 년 이후 3000K 수업시간에 좀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급행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얘들아 우주 초기입니다. 완전 우주 초기에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는 보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5답류 3위라는 것에 대해서 장풍이는 조금 놀랐고, 자, 기본 개념이 조금은 더 탄탄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지역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좀한 번씩 봐줘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알려주는 3위였습니다. 4위는요, 자, 이 내용은요, 어 사실, 요 13번 문제는요, 이거 수능특강에 똑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죠? 수능특강에 어. 158페이지 18번 문제 보면 얘들아 똑같은 자료가 나와요. 여기서 얘들아 이제 주결성이고 적색 거성이고 이제 백색 외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이제 보기를 해석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있는 기억의 보기는요. 중심핵은 탄소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기출 문제에서도 한 번씩 언급이 되었던 그러한 보기입니다. 되니?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한다. 요러한 보기도 기출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우리가 풀어 봤다면 이런 기억 보기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기출문제의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문제의 교훈입니다. 자, 5위는요, 49%입니다. 그죠? 얘는요, 자, 5번, 이 5위 문제는요, 19번 문제인데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기존의 문제랑 좀 달라. 뭐가 다르니? 16분의 3, 8분의 3.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봐왔던 이 절대연령의 반감기 문제는 16분의 1! 8분의 1!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요번에는 16분의 3! 8분의 3! 근데 분자값이 똑같아요. 얘 2분의 1되기 때문에, 얘는 반감기를 한번더 거친 거야. 뭔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얘들아, 1억 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3, 3. 분자값이 3, 3에 의해서 고생대가 언제, 고생대 때 형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반감기에 대한 문제는 좀더 다르게 장풍이가 풀이해서 해설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원초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어.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건 제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러한 패턴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흑마이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요. 자, 봐봐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드리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열나 열심히 했어. 막 지존욕으로 개념강의 한번 더 잡고 막 그래 기출문제 다 풀었어. 막 모의고사도 막 들이닥치는 대로 막 그냥 문제 수를 엄청나게 키웠어. 그러면 9월 모의고사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 시험은 계속 어려워. 괜히,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왜냐, 계속적으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숫자라던가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나오더라도, 못 푸는 문제는 없다라고 아예 머릿속으로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면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모의고사의 오답률을 분석해 보면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막80% 넘어서 오답률이 나타나지만 1위를 제외한, 다른 2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는 조금은 할만한,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에서는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부족한 단원이라는 것자엘리뇨 라니냐 문제 특히 15번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엘리뇨 라니냐 단원을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고 또한 13번 문제 얘들아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잘 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면서 완벽해진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수능 전까지의 수험 생활입니다 알겠지? 자, 16번 같은 문제도 얘들아, 좀 신유형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본 개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부족한 단어 를 찾아서 기본 개념 찾고. 두 번째, 얘들아, 기출문제와 수능 연계교제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우리, 예를 들어, 2번 문제 같은 거. 자, 2번 문제 같은 거, 얘들아, 있었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된 거. 자, 2번 문제. 요건 얘들아, 2022년 6월 모평에도 나왔던 똑같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한 번씩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수능 연계교재 아까 말했듯이, 뭐, EBS에서 연계된 자료랑 똑같다라는 것, 뭐, 이러한 자료가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19번 문제에, 이 19번 문제는 얘들아, 수특 66페이지에 4번. 그림이 똑같다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계교재도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필수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구력과 지혜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더 문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져줘야 됩니다. 자, 또한 어, 시간 관리.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리와의 싸움입니다. 멘탈 관리, 시간 관리. 제발 우리 풍마들 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20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 시간이 부족해서 뒷장을 못 풀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연습해서 미리미리 자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얼마 정도의 소요가 시간이 되느냐 또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체크해 보고 그 전에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정말 잘하는 단원과 부족한 단원에 대한 구분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자, 이런 걸 얘들아, 토탈 우리는 여름 방학을 기회로 삼아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9월 모의고사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를 또한번 실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의고사는 24년 7월 11일, 목요일에 7월 학평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아들 어,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장풍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틀림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실이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제부터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능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안반복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안 푸는 문제는 있죠. 그러니 우리 풍아이들 자신감 갖고 어깨 피고 움츠러들지 마. 어깨 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보면서 굉장히 막 쫄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과 부담감, 두려움을 갖고 시험을 봤을 우리 시험을 봤 우리 우리 풍리이들 조금만 더 어깨를 펴 우리 고 자신감 우리 우리 하루하루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날씨와 잘 싸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멋진 풍마이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니! forever!